중국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있었습니다. 화공의 부인은 굉장한 미인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화공은 예쁜 부인을 아주 사랑했어요. 둘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화공이 사는 마을의 원님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화공의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화공의 예쁜 부인을 잡아오게 할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구실이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부인에게 엉터리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하고 부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쁜 원님은 부인이 너무 예뻐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심는 나쁜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찾아가서 원님의 말만 잘 들으면 곧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지은 죄가 없으니 어서 풀어달라고 하면서 원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가 난 원님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성 꼭대기 방에 가두게 했습니다.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을 뿐 꼭대기 방에 갇힌 부인은 너무 억울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갑자기 아내를 뺏긴 화공도 너무 원통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갇혀 지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화공도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제정신을 잃은 화공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온 힘을 다해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는 부인이 갇혀있는 성으로 달려갔어요. 화공은 그 그림을 성 밑에 파묻고는 커다란 성벽만 올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도 모르고 갇혀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찾아 헤매는데 그때마다 금방 아침이 되어서 당신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할 말을 못하고 떠나는구려. 부인은 이상히 여겨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고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나팔꽃만 보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팔꽃이 되어 아내를 찾아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은 지금도 한 곳으로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려는 듯이 위로 위로 감겨 올라가면서 핀다고 합니다.